그것도 있잖아요. 캠퍼스 낭만? 내가 데뷔시켜준다. 그래서 8분 30초 아마 계속 올라갔으면 한 2분?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 독한 프로필 이제 이어서 김재율 선수 편 만나보겠습니다. 아, 독한 이야기를 먼저 많이 했기 때문에 긴장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 떨리는데요. 떨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읽어봤는데 충분히 떠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름 김재율, 구 김남석, 1989년 1월 14일생 맞습니까? 네. 2011년 2차 5라운드 LG 입단, 광주 1구 시절 21년 만에 황금 사자기 우승을 이끈 주역으로 고교 졸업 당시 기아의 2차 7라운드로 지명받았지만 입단을 거부하고 고려대 진학. 고려대에서 4번 타자로 활약하며 2008년 대통령기 홈런상 수상, 2009년 정기 고연전에선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김작과로 대활약, 극적인 역전승 주역, 그리고 2011년 LG 2차 5라운드로 지명받으며 드디어 프로 입성. 그해 신인 최초로 퓨처스 올스타전 MVP로 선정되며 1군 콜업, 그리고 7월 21일 넥센전 역사적인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 첫 타석 안타를 신고합니다. 이 역사적인 경기는 심상 선수의 17연패 기록이었죠. 네. 그러니까 역대 최다 연패 기록이 새로 쓰여진 날 이날 데뷔전을 치렀고 첫 타석 안타였어요. 그렇게 LG 팬들이 오래도록 기다린 우타고포 기대주로 성장해 가던 도중 문제 발생. 1군 데뷔 두 달 만인 1월 15일 SK와의 경기 도중 김강민 선수와 충돌하며 큰 부상을 입은 것. 그리고 이듬해인 2012년 개명을 통해 김재율이란 이름으로 새 출발 시작했으나 4월까지 18타수 1안타, 타율 5푼 6리. 그러다 5월 2일 그의 야구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코리안 몬스터, 지금은 메이저리그가 있는 류현진 선수를 상대로 해서 프로 데뷔 첫 홈런 폭발. 이렇게 개명 효과가 나타나는 듯 했지만 결국 8푼 3루로 시즌 종료. 이후 경찰청에 입대 두 달이 처음이다 여기서. 리베라네 리베라. 2년간 퓨처스 폭격기로 활약, 복귀 시즌인 2015년은 오키나와 리그 우수 타자로 선정되며 장밋빛 새 시즌을 꿈꿨으나 이번엔 발목 부상. 아, 단 한 경기만 치르고 시즌 아웃. 그렇게 2년을 이천에서 보내다 2017년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3루수였던 히메네즈 선수의 부상으로 603일 만에 선발 출장하게 된 경기에서 1851일 만에 안타를 신고했고 프로 데뷔로는 2117일 만에 첫 멀티히트와 함께 3안타 폭발. 와, 기록 대단하네요. 5연패 중이던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이 시즌 비록 규정 타석엔 못 들었지만 3할 4리의 타율과 6개 홈런 기록하며 이듬해 팀 내 연봉 최고 인상률을 기록. 이제 김재율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2018 시즌을 앞두고는 허리 부상. 이후 1군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2019 시즌 종료, 심창 해설과 함께 동반 은퇴를 하게 됩니다. 현재 LBS 아카데미 강사 및 쌍둥이 아빠, 그리고 뱃속에 아이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 다둥이 아빠 김재율 선수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긴장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참하죠. 처참하네. 그냥 독하다. 모든 게 독해. 이건 진짜 독한 프로필이었어요. 아니 근데 그 광주일고 나오셨는데 네. 기아를 거르고 고려대학교를 선택을 하셨어요. 입단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그냥 원래 대학 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저라서. 아니 근데 왜 대학을 생각을 하셨어요? 그 있잖아요. 캠퍼스 낭만? 배우 보지 않았구나, 네가. 캠퍼스. 저 야구 선수 중에 처음 봤어요. 캠퍼스 낭만 때문에 지명 받았는데 안 간 거는 와 처음. 뭐 CC 커플이라도 하지 말았어. 어? 아 그걸 못 해봤어요. 아 CC 못 해봤어요? 네. 아... 그럼 어떤 낭만이 있으셨어요, 대학? 없었죠. 술 낭만. 아. 술을 엄청 술 고대에서도 먹고 쓰러진 기억밖에 없죠. 고대에서도 랭킹이라며. 아 진짜요? 네, 거의 뭐 술을 그렇게 잘 드셨어요? 네, 잘 먹더라고요. 지금 못 먹습니다. 아니 원래 오늘 여기 보면은 그 정기 고연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원래 작가가 정기 보통 연고전 이렇게 일반 분들은 고대 연대 아니신 분들은 연고전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해도 고연전이 맞지 않아? 아니 무슨 고연전이야? 우리 학교 앞에 약국을 거든 연고 달라고 안 하는데 고연 달라고 해. 아 이건 MS입니다. 연고 달라고 하지 무슨 고연 달라고 하겠어. 네, 4년 동안 파란 색깔 티를 입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오. 그래서 애기... 지금도 핑크야? 그렇지. 핫핑크. 왜 가야? 핑크 좀 아니다.
핑대 핑대. 이 그 정기전에선 역대급 매출이 기억되는 게 2009년이었는데 이 경기 정말 그렇게 치열했다면서요? 아 그때는 진짜 네. 명승부였죠. 저 때만 해도 프로에서 한 20억 받고 할 줄 알았죠. 아 여긴 내 땅이구나 이랬죠. 아 진짜요? 네. 근데 결국 네 땅은 2000 부필리였지. 아니 근데 벤치 클리어링 일어났을 때 굉장히 치열해서 일어난 거였어요? 그때 민상이가 네. 넘어졌죠. 네, 넘어질 때 넘어졌는데 쥐가 괜히 민망해가지고 우리 보고 발 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거 보이잖아요. 네, 이지플라인데 세기 세기 선수 얼굴 맞고 떨어졌어요. 눈 맞았어요, 눈. 아 진짜? 아, 제가 세혁이야? 네. 세혁이 왜였어? 네. 근데 여기서 발 걸어서 넘어졌다고. 거의 꽁차 아니야? 아니 이런 경기가 있나? 아니 두 살 형이었는데 홍교 선수한테 다리 걸었다고 싸움이 나요. 이래서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지는데. 근데 저렇게 딱 하고 있는데 네. 전광판에 네. 그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민상이가 뛰는 영상이 네. 자기 다리에 걸려서 나온 거예요. 저거 보라고. 그래서 나 표정이 웃고 있었구나. 네, 심각하진 않아요. 저 같은. 근데 일단 눈 맞을 때부터 웃긴 거 아니야? 난 박세혁이. 나는 처음 봤는 거죠 당연히. 박세혁이 연대였어? 고대요. 아 고대. 아 세혁이. 왜 포선한 줄 알겠다. 자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프로에 들어오게 됐고 와 이것도 대단한 건데 신인 최초로 퓨처스 MVP 이거 수상을 해. 그러면서 수상 직후에 1군 콜업 했습니다. 이때 당시 기분 어떠셨어요? 이때만 해도 아, 잘 되겠지 당연히 1군 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 호락호락하지 않지. 이때 당시에 6대 11로 뒤지고 있던 7회 2사 1-2루 상황에서 조인성 선수 대타로 나와서 1타점 적시타를 기록을 했는데 그날 이 역사적인 대기록이 세워진 날인데 알고 있었어요? 어 몰랐어요. 어 심창 해설위원이 당시 17연패 하게 된 날인데 모르셨어요? 어 이 기록은 안 깨지지 않을까요? 이 18연패인데 아 쉽지 않죠. 이거는 진짜 쉽지 않죠. 와 대한민국 0%다. 대단한 사람이야. 야 영광이다 야. 결국엔 내가 데뷔시켜준다. 내가 이거 키우고 아, 데뷔시키는 애들이 너무 맞아, 많아요. 데뷔시키는 게 맞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안 벌어졌으면 조인성 선수 그렇죠. 대타로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나한테 고마워. 못 나갔죠. 데뷔시켜줬어. 아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아 9월 15일날 이렇게 뭐 좋게 좋게 계속 갈 줄 알았는데 무릎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얘기를 좀 해보면 1루 수비 중이었는데 타졌던 김강민 선수랑 충돌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인대 파열. 여기서부터 좀 부상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이때 네. 기억하시나요? 네. 그 3루 쪽 깊은 땅볼이었는데 1루 성문이 형이 던졌는데 이제 1루 쪽에 이제 좀 애매하게 왔어요. 원바운드, 노바운드 이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원바운드 잡으려고 있는데 그때 김강민 선배가 이제 짐승처럼 오셔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저 무릎 나가고 수술했어? 네 그리고 수술하고 재활 중에 개명을 하게 됐어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부모님께서 이제 아, 좀 크게 다치고 나니까 이제 다치지 말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더 다치기 시작하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다른 기사에서는 손아섭 선수가 개명 후에 맹활약하는 거에 자극받아서 개명했다 이런 썰도 있는데 그냥 어머니가 말로는 이제 그 아섭이가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 거기 장명소 가서 이름을 받아오신 거예요. 아 진짜로? 네, 거기서 바꿨다고 잘 될 거라고.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 봐. 장명소 아섭이 땐 최상의 컨디션. 그 옆으로 갔나? 그 옆집으로? 나면 잘못 가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개명 효과가 없진 않아요. 왜냐면 보면은 개명을 하고 돌아와서 그 2012년 5월 2일 잠실 한화전이었는데 프로에서의 첫 홈런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가 오 여기 나오네.
오, 아, 잠실에서. 잠실에서 쳤네요. 네. 류현진 선수를. 아. 와, 이때 훨씬 샤프하셨네. 되게 말랐다, 너. 어, 잘생겼었네. 살 빼야겠다. 야, 진짜 빼라. 잘생겼다. 아, 근데 사실 그때 저 때 너무 못 치고 있었어요. 아, 아, 맞아요. 네. 그때 그 홈런 전에 시즌 타율이 18타수 1안타 5푼이니. 네, 그리고 별명이 그때 8푼인가 그랬어요. 네, 8푼아, 김8푼이라고. 두 자릿수 타율 여기서 처음 본다, 스토킹에서. 나도 이 정도는 칠 수 있지. 진짜 안타 3개인가 쳤을 거야, 아마 1년 동안. 아, 진짜요? 네, 근데 한 두 달 정도 개막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계속 저 구리에 있었죠. 아, 2군에서. 아래쪽에. 네.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8푼 3리죠. 아마 계속 올라갔으면 한 2푼? 1푼 1리. 야, 최고 기록 세워지겠어. 다행이었네. 그죠, 다행이었죠. 어. 그러면서 2017 시즌으로 옵니다. 최고의 활약을 보였는데 17 시즌 중반부터 주전 도약하면서 결국 17 시즌 타율 3할 넘는 타율로 시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군 다시 2017 시즌에 올라가게 됐던 상황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이때 딱 운이 진짜 좋았어요. 이때 히메네스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맞아요. 부를 사람 없어서 저 불렀거든요. 딱 봐도. 근데 3안타를 친 거죠. 그날. 맞아요. 네. 어, 되돌이켜보면 2017 시즌 어떤 시즌으로 기억이 남나요? 그때가 최고의 시즌이었죠. 제 야구 9년 할 동안. 1군에서 게임도 제일 많이 나갔었고. 행복했지. 그때는 진짜 이제 1군 선수가 조금씩 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그럴 법한 게 시즌 끝나고 나서 그 팀 내 연봉 최고 인상률 무려 134%가 인상됐어요. 그때 네, 6,800이네. 네. 연봉이 그때 낮았어요. 그 기초 연봉. 네. 기초 연봉 뭐야? 기초 수급자. 최저 연봉. 최저 연봉. 거의 최저 연봉이었으니까. 아니 그러면서 그 2018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8 시즌 때 이제 아 나도 1군에서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좀 현수형 들어오고 이러면서 웨이트도 진짜 열심히 하고. 그 준비를 잘 했는데 막상 기회가 또 안 오더라고요. 아니 2018 시즌에 또 어디가 아프셨다면서요? 뭐 거의 한 9년 동안 있으면서 한 5-6년을 시즌 때문에 접었어요. 부상을? 네. 아, 저 부상 때문에. 너도 쿠쿠다스까요? 그렇죠. 거의 와인잔이죠. 쿠쿠다스 뜯으면 다 뿌려내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한화에 쓰려고 봤는데 날 쳐있고. 네. 한화의 김혜성. 맨날 부상하다. 웃다가 담 걸려서 말 쏘대고 걔한테 숨쉬지 말라고 해. 혜성아 너 숨쉬지 마. 웃지도 마. 너도 국가구나. 네. LBS에서는 뭐 공 맞다가 쓰러지고 뭐 이런 거 없지? 안 아프지? 아 그렇죠. 안 아프죠. 레슨장에서 튼튼하죠. 네. 좀 많이 맞았거든요. 아, 머리도 맞고 뭐 옆구리도 맞고.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애들이 공 던지는 거? 돈 벌어야 돼. 여긴 D가 없잖아. 사회야. 그렇지. 여기는 D가 없어. D가 없어. 아니 근데 어찌됐건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부상 때문에 뭔가 좀 필려고 할 때 접힌 것 때문에 은퇴라는 결정을 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좀 운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시즌 선수 계속 하는 동안에. 그리고 작년 시즌 끝나고 이제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하고 싶었거든요.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생각만큼 다른 팀에서 또 이렇게 안 들어왔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리면 더 하고 싶지. 사실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전지훈련 떠날 때 그때 그러니까. 아 나도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있지? 이런 얘기를 들고.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당연 절대 LG 경기 보지 않을 거라고. LG 코치로 오라고 그러면 안 가겠네? 아니. 왜 갑자기? 이건 뭔데 이건? 맞아 LG 테스트 문제도 가지고. 어 다시 한번 써봐 그러면 여기. 입단 지금 2020년도 딱. 야 머리도 살쪘냐? 얹혀졌는데. 원팀맨 아닙니까? 원팀맨. 경기는 안 보고. 알아서 잘할 거니까. 아니 그러면 김재현 선수가 갖고 있는 코칭 철학 어떤 게 있나요? 소통을 좀 같이 하려고 하죠. 애들 항상 물어보고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고. 친구처럼. 네 물어보고 저도 물어보고. 그래서 학생도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좀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죠. 어, 사장님 입장에서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 자, 그럼 지금까지 김성배, 김재율 두 선수의 독한 프로필 함께했습니다.